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클래식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클래식 인터페이스는 이제 어떻게든 2014까지만 지원을 하고, 2015 이상 버전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CUIX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CUIX 파일은 저희 정규 강좌 학생분들은 해당 강좌 1강 옆에 보시면 첨부 파일로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DCCUIX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유튜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 프로그램 옵션 설정 게시판에 보시면 어떻게든 클래식 설정이라는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그 게시글 첨부 파일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UIX 파일을 어디다 복사하냐,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폴더 안에, 여러분 오토데스크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설치된 AutoCAD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를 누르시면 서포트 방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다가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로 여러분들이 이 폴더 안에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는 저 서포트 폴더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파일 폴더 오토데스크 폴더가 아니라 그냥 C 드라이브에 오토데스크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설치하실 때 설치 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폴더에 들어가니까 저 폴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 파일 폴더 안에, 오토데스크 폴더 안에 들어가야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폴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혹시나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저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같은 거 있죠? 이 톱니바퀴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사용자를 눌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3D 모델링 밑에 없죠? 원래 2014 버전은 저 밑에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있는데 2014 이사 버전은 저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화를 눌러가지고 CUIX 폴더로 불러와줘야지 생깁니다. 우선 이런 불러오는 방법은 밑에 전송 탭을 클릭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폴더 모양 아이콘 있죠? 저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러분 경로가 열릴 겁니다. 아까 그 오토데스크 서포트 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AutoCAD 클래식이라고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불러오만 왔지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AutoCAD 클래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사용자 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누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와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꼭 사용자화에서 여기다 붙여넣기로 AutoCAD 클래식 이렇게 나오게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해주셔야지 설정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게 AutoCAD 클래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AutoCAD 클래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그럼 툴바가 생기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툴바가 몇 개 나오는데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단 1도 안 쓰는 툴바이기 때문에 전부 다 꺼주시면 돼요. 저 툴바를 여러분 끄는 방법은 요 맨 끝에 보시면 X라고 있죠. X를 눌러서 끕니다. 그 다음에 얘도 X를 눌러서 끄세요. 그리고 여러분 양쪽에 있는 이 툴바들도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저 툴바를 여러분 끄는 방법이 이제 마우스 컷을 갖다 대시면 툴바의 맨 위에 쪽 있죠. 맨 위에 쪽을 마우스를 꾹 누르신 다음에 왼쪽을 그 다음에 드래그로 뺍니다. 그 다음 옆에 쪽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컷을 갖다 대 시고 드래그로 이렇게 빼세요. 꾹 누르신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전부 다 어떻게 X 눌러서 다 여러분들이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위에 쪽에 보시면 이건 여러분 저장 버튼 같은 건데 이것도 전혀 단 1도 사용을 안 해요. 왜?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되잖아. 아니면 파일 누르면 되지. 이거를 굳이 눌러서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이제 툴바들 엄청나게 많죠. 아이콘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맨 끝에 클릭하시고 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X 눌러서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쪽에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A캐드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 두 개만 뽑으시면 됩니다. 2D 할 때 사용할 것만 뽑으실 거면 도면청 툴을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 치수라고 있을 겁니다. 치수 체크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툴바가 뿅 하고 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툴바가 티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위치에 갖다 놓고 쓰시면 돼요. 보통 치수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이 레이어 창을 제가 보기엔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 탭입니다. 문자 갖다 놓고 이것도 여러분 안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꺼주세요. 이것도 꺼버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여기 놔두고 딤을 여기다 딱 놓고 쓰면 딱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사용하면 뭐가 좋냐? 여러분 아까는 주석 메뉴 여기까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내려왔죠. 근데 클래식 모드를 쓰면 훨씬 더 저렇게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명령창을 위쪽에 이렇게 옮겨도 아까 주석 메뉴랑 다르게 바로 밑에 붙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 쪽도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 쓸 것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쓰면 되고 전혀 필요한 건 한 개도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 없는 아이콘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저거를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상태에서 이게 만약 필요 없다 그러면 꾹 누르신 다음에 바깥으로 드래그를 해버리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럼 필요 없으면 지우면 돼. 내가 여기서 만약 이 메뉴가 필요해 그럼 이걸 드래그 한 다음에 위에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원하시는 아이콘들만 원하시는 명령어들만 커스텀홀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 근데 내가 혹시나 이걸 잘못 건드려서 인터페이스가 뭐 달라지거나 실수를 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저걸 또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실 거면 그 톱니바퀴 누르시고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현재 항목 저장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시는 뭐 이니셜 적든가 아니면 뭐 닉네임을 적든가 그러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혹시나 이거 톱니바퀴를 눌러서 다시 주석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든 클래식으로 아까 우리가 바꾼다 하더라도 저거를 이걸 다시 옆에 없이고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값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해놓은 값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서 마이그레이션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하시면 저 CUIX 파일이랑 여러분들이 뭐 단축키 파일 그런 거 없어도 홈에서 나가라 오토캐드를 깔더라도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을 전부 다 불러옵니다. 그 강좌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강좌를 만들어놨고 현재 우측에 안내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셔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강좌를 참조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저는 클래식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여러분 보이신 아이콘들은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거 한 개 한 개 전부 다 일일이 다 찾아서 넣은 거고요. 어떻게든 그럼 아무리 단축키 캐드라 가지만 이제 2D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3D를 할 때는 3D 명령어들이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3D 명령어를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저렇게 필요한 것들만 아이콘을 한 개 한 개 찾아가지고 전부 다 제가 여러분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건 여러분 이제 만두리스입니다. 만두리스는 여러분 이제 무료도 있고 돈을 주고 쓰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시험에서는 리습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클래식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주석 메뉴보다는 어떻게든 클래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클래식으로 배웠다 해서 주석 메뉴를 못 쓰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신버전 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클래식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